안 해요. 여기도 저 더 뺄 거 있네. 아이, 다 나온 거예요. 떡 한 마리 먹고 자구나. 오셨어요? 어, 자네 더 왔구먼.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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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, 근데 내리설인데 어째 사람이 별로 없다. 에이구,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옛날 같으면 벌써 며칠 전부터 저리로 한 줄로 늘어서 있을 텐데. 아이고, 그랬지. 해마다 그냥 우리 집 딸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랬는데. 제가 방학 간 회사가 아니라요. 아, 요즘은 이래서 설 맛이 안 나요. 맞아. 그저 방앗간에서 김 풀풀 나는 떡 빼가지고 밤새 그저 그거 썰고 그러는 게 그게 설이지. 그렇죠. 그게 설이죠. 아니 그냥 여자들이 그냥 밤새 그냥 남편 흉 봐가면서 그냥 얼마나 재밌었어요. 요즘 애들은 그냥 매냥 힘들다고만 하지 그런 재미를 몰라. 그럼 자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서 떡이나 같이 썰까? 예? 떡 빼는 값 주사. 맛있다. 너는 음식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다. 아이고 뭘? 엄마,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? 엄마가 금방 덜어서 가져갈게. 누나랑 같이 먹자. 엄마, 나는 이거랑 이거. 그래 그래. 아저씨 짱 멋있어. 어, 그래, 고맙다. 너 인기 아주 좋은데? 그러네. 오늘 나가 있어. 엄마 가져갈게. 네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유. 같이 가. 야, 이거 하늘랑 한결이랑 너무 좋아하겠다. 금자야. 어? 너 정말 좋은 엄마 같다. 내가 무슨,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. 난 엄마로서는 빵점이야. 아니야 임마. 야, 저 금자야. 어? 너 상훈이 만나봤냐? 어? 어, 어. 어, 뭐라 그랬어? 뭐 그냥 뭐. 상훈이한테 잘해줘라. 어?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말이냐고. 아니 지금 이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뭐가? 얼마나 좋아. 난 이런 지금이 너무 좋은데. 글쎄 그럴까. 너도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금자 네 인생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. 난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규식아. 아니 너는 지금 엄마로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거야 금자야.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아무래도 이번 일은 내가 실수한 것 같다. 아이 참, 나 왜 이렇게 항상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. 저 상훈이라면 널 여자로서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. 상훈이하고 결혼해라. 정말? 왜 그래? 야,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아? 이게 무슨 냄새야? 엄마. 오셨어요? 응. 아, 좀. 아니 규식이가 이렇게 우리 음식도 다 장만한 거야? 아 예, 저 저희 집 거 하면서요 장까지 같이 봐왔거든요.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 그럼 말해 뭐해. 좋지 엄마? 나 편하지 뭐. 아이 그치 엄마. 규식이가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다고. 아이, 내가 뭐 할 것도 없네. 응. 예 저 저 만두만 좀 더 하면 됩니다. 응 됐어. 건너가. 예? 아니 수고했다고. 엄마. 건너가. 아 예. 나 갈게. 네 가겠습니다. 엄마. 뭐야? 아 도대체 규식이한테 왜 그러는데? 내가 뭘?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?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? 내가 뭘? 아니 규식이 저도 안 된다는 거를 네가 몰라서 그래? 엄마. 넌 아주 나를 바보로 아는데 내가 너를 30년 넘게 키웠어. 응? 그러면 내가 너보다도 네 속을 더 잘 알아. 야.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허지를 말어. 이게 마지막 기회야. 알긴 알고 그래.
정재 씨. 정재 씨. 아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? 피곤해서 그래요? 아니요. 정재 씨 보니까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. 근데 오늘은 병원 일찍 끝났나 봐요. 은자 씨가 일찍 끝난다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. 정말요? 아니요. 정식으로 당분간 휴가를 냈어요. 휴가요? 결혼 준비도 하고 하려면 며칠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. 네? 저희 다녀왔습니다. 와, 이제나 같이 들어오시네요. 이것도 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다. 그죠? 아니 자네 승마는 오늘도 여기 있을 거야? 아 죄송합니다. 당분간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이거 뭐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상관없지만은 하는 내일이 설날 아닌가? 아니 자네 혹시 쫓겨났어? 네? 그런 거 아니야?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거 아니냐고. 저 그게 저 결혼 준비를 하려고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. 어? 뭐야? 처분해? 아, 저 그리고 저희 집은 원래 설을 안 지내서요. 그 보통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시거든요. 저 내일 설날인데 어디 가서 떡국 얻어먹을 데도 없는데 이렇게 쫓아내시게요? 아이고, 그렇다면은 그건 안 되지. 아니,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 살던 집을 내놔? 바로 해야죠. 뭐야? 우와. 매형 성격 장난 아니네. 되게 멋있다. 아니 정말 그 결혼을 꼭 그렇게 서둘러야 해? 예. 아니 그렇다면 아직 저기 부모님 허락도 안 받았다면서. 저희는 두 분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그럼 자네 쪽은 어른도 없이 그냥 결혼식으로 올리겠다는 거야 뭐야? 아니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런 결혼식을 시켜? 엄마. 아니 왜 그렇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? 아 지금 목소리 높이지 않게 생겼어요?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자네들 부모님 그래 안 나오는 결혼식에 우리는 나갈까 봐?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. 저희도 노력해서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만. 아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네. 지금 자네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계셔서 지금 못 들어가는가 본데 얼른 당장 집으로 가. 아 엄마. 아 이거 좀 조용히들 좀 하라는 말이야. 아 그 설 전달 이후 난리들이야 진짜. 이 두 사람 연락 좀 해봐. 이 내 생각에는 말이야. 네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. 어? 이 둘이서 어디 뭐 부모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 무슨 석급장난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일단은 자네 오늘 저 집으로 들어가. 그래요. 들어가요 정재 씨. 전 집으로는 안 들어갑니다. 여기서 나가시라면 나가겠지만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지금 자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어떤 상황인데 집에를 못 가고 이래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?
은자 너는 엄마한테 서운하다 그러겠지만 내가 애초에 이래서 반대를 한 거야. 알아? 엄마 또 그런다. 그만하라니까.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데 도대체 엄마가 왜 그래?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라고 왜 애한테 바람을 넣어? 안 되면 안 된다고 언니답게 동생한테 이뤄줬어야지. 후회할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을 해? 후회하는 게 지금 대수냐? 은자도 네 꼴을 만들려고 그래? 으하 참 그게 엄마. 내가 어떤데 엄마? 말했잖아 나 후회하지 않는다고. 지금 저 두 사람도 마찬가지야. 지금 엄마가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만 만에 하나 달라져서 후회하고 사느니 난 결혼해서 이혼하더라도 일단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뭐야? 네가 지금 지정신이야? 왜 이래? 그걸 달라고 해? 왜 이래? 왜 그래? 너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니까는 이혼 그거 몇 번 해도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는 생각 못해? 내가 죽을라 그래도 네 생각을 하면 눈이 안 감겨 사. 너도 애가 있는데 애들한테 네가 헤민데 가슴에서 피눈물이 안 나? 뭐야? 뭐야? 은자까지 이혼을 시키겠다고? 누가 이혼하겠대 엄마. 어머니 저희 잘 살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래 하나 한결이 보면 피눈물 나. 그래도 난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고. 뭐야? 그래서 내가 아니, 좀, 엄마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 좀. 야 그냥 너 들어가. 여기 두 사람 나 따라 이리 와. 얼른 들어와. 절대 이 결혼은 안 돼. 알아? 그 좀 솔직히 얘기해봐. 아, 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? 어떻게 돌아가긴 뭘 어떻게 돌아가.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물었어?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버님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 집안에서 조금 심하게 반대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우리도 반대야. 아니 그 반대를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닌가? 아무래도 은자 씨 대학이 좀 걸리시는가 봅니다.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. 아유, 아유. 저 그리고 직업 문제나 집안 문제도 좀 불편해 하십니다. 집안이 문제라고? 아니 우리 집안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? 그제 집안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?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집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. 남들처럼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 것도 다 잘못이야. 아니야 아빠 그런 건 아니야.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.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될 때뿐만 아니고 어려울 때에도 서로 아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. 저 은자 씨 많이 사랑합니다. 은자 씨도 절 사랑합니다. 저희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는 약속드리지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님, 어머님께도 먼저 결혼 허락을 부탁드린 것도 두 분만 믿어주신다면 은자 씨와 저 저희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. 저희 믿어주십시오.